내 미소가 끊이지 않는 미소퀸 서민정. 너무 넘어져서 꽈당 민정. 그리고 미소가 예쁘다고 해서 미소 천사. 이렇게? 나 진짜 못한다. 저기 유노가. 안해. 언제나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별명으로 남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서민정. 1년 반 전만 해도 하나님 하면 한교로 들었다가 한교로 흘려버렸을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드라마틱하게 찾아오셨다. 엄마, 아빠, 엄마, 그들아! 좀 내라고! 엄마, 왜 이렇게 나가 알아? 누구야? 엄마, 정말 땡큐벨 감사! 그리고 가수 이수영, 탤런트 이효리와 바탕이 등의 신실한 동료들이 만나 진정으로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었다. 얼마 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한 후 더욱 행복해진 그녀의 상큼발랄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봅니다. 보셨죠? 이분 별명이에요. 미소천사, 미소퀸. 네. 네. 자, 서민정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그냥 축하드려요. 반갑습니다. 선생 씨가 이렇게 나와주셨네. 신혼여행은 다녀오셨어요? 예, 신혼여행 갔다 어제 왔어요. 결혼하니까 뭐가 제일 좋은 거 아세요,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 네. 오히려 신혼여행 가니까. 네. 엄마랑 떨어진 게 처음이거든요. 예. 계속 울었어요. 좋은 스타일 울리고. 아직은. 네. 아니, 근데 여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난 좋게만 하던데. 사연집이 여기가 아닌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미국에 그럼 언제 가세요? 미국에 이제 내일 가거든요. 또 한국에서 이게 마지막 방송이네요? 예. 아, 너무 특히 이분이 되고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인가요? 네. 결혼하고 처음 방송이면서 네. 한국에서 당분간은 마지막 방송. 예. 아, 그리고 기독교 TV에 나와서 그 느낌이 좀 다르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 프로를 굉장히 즐겨봐요. 예. 늘 봐요, 사실요. 늘 보고 그래서 여기 출연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예. 네, 정말로. 꿈이지, 이전으로. 뭐, 하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뭐,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예. 그냥, 때가 되면, 하게 되겠지. 또,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겠지. 그랬지만, 정말 한 번, 꼭 출연해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떠나기 전에, 어쩌면 시간이 딱 맞아서. 어제 신혼여행 와서 내일 가고. 네, 이렇게 섭외해주신 정혜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어서 아마 바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초청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었지요. 네. 남편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미국에 가신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만났어요? 미국 분하고? 미국 분이 괜찮으네. 아, 진짜. 우리나라 분이죠? 예, 우리나라 분인데,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나셔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쭉 생활하고 그랬던 분인데, 예, 정말 참 신기하게 만난 것 같아요. 예,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언제 만났어요? 제 작년 9월 29일 날 처음 만났거든요. 1년쯤 됐네요. 예. 어떻게 만났어요? 진짜 신기하게 제가 이제 친구가요. 예. 얘기가 좀 긴데 이제 미국으로 놀러 가는 친구가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이제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래요. 근데 예. 저도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가 우연하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알았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연예인 활동 잘하더라 이러면서 저보고 나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네. 미국도 참 넓은데 마침 또 뉴욕으로 놀러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라 잠깐 나왔는데 그러면 내 친구가 뉴욕 좀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같이 셋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기로 한 자리에
이제 그 친구의 먼 이종사촌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제 신랑인데, 신랑이 15년 만에 처음 한국을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예, 네, 작년에 그 형이 결혼을 하셔서요. 나와서, 예, 그 다음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예. 딱 따라 나왔다가,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볼 수야 있고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지만, 예. 결혼까지 하기에는 그것도 좀 이렇게 호감도가 생겨야 되잖아요. 예, 첫인상 기억나세요? 첫인상이요? 네. 제가 말로만 들었어요. 이렇게 결혼할 사람은 뭐 광채가 난다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와요?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이 너무 착하게 생겨서, 참 진짜 호감은 제가 가졌지만, 뭐 소개팅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뭐 무슨 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할 말도 없어서 계속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딴 친구들만 눈 마주치고 있는데, 제가 좀 늦게 나갔거든요, 그날. 그래서 왜 늦게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일요일이라 예배 갔다가 좀 차가 막혀서 주차장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늦게 나왔다고 했더니, 자기도 교회 다닌다면서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뭐 그런 기도했던 얘기하고, 그러고 그냥 한 시간 얘기하다가, 예. 제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냥 헤어졌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메일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메일을 서로 다 주고받았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루 한 시간 보고 연락을 할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아마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분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군요. 예, 정말 정말. 직업은요? 직업은 지금 치과 의사로. 예. 뉴욕에서? 예. 그러니까 뇌절을 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네요. 시집 잘 가는 게요. 미국 치과에서 괜찮아요. 아, 근데요, 제가 후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 장가도 잘 왔어요. 저 이 얘기 처음 들어요. 다들 신랑이 아깝다고 그래서. 아니, 뭐하니, 왜 이렇게 예쁜 하나님의 딸, 서민정 자매를 누가 어찌 그렇게. 아니, 신랑은 뭐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아니, 근데도요, 제가 후배니까 조금 알잖아요. 예. 정말. 신실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예쁜 그런 친구거든요. 뭐래, 마음은 예쁜지 몰라도 드라마 보니까 왜 이렇게 잘 잡아줘. 네, 그렇게 해서 만남이 시작이 됐군요. 그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예비해 두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 사실 제가 조금 알거든요. 서민정 씨가 크리스천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뿌리가 깊진 못해요. 얼마나 됐죠? 제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신랑 만나기 한 6개월 전쯤 된 거죠? 그렇죠. 그거 봐요. 안 그랬으면 교회에게 예배 얘기를 어디래. 그럼요. 예? 그런 신랑은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만나주시고, 그 예배한 신랑감을 이제 보내주시고, 어떻게 1년 반 전에 하나님 만나게 되셨어요? 아, 진짜 참, 제가 그때 많이 힘들 때요. 개인적인 일로도 많이 힘든 게 있었고, 일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그럴 때였는데.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항상 웃으니까. 예, 저는 세상 걱정이 없는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너는 맨날 좋은 일 있냐고. 별로 좋은 일도 없고.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라디오를 밤에 진행할 때인데, 그날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이제 가수 이수영 씨가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친분도 전혀 없었고 뭐 동료로서도 그날이 두 번째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존댓말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너무 예뻐진 거예요. 새 앨범을 내고 7집 앨범을 내고 나왔는데,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라디오 불이 꺼졌을 때 노래 나갈 때 너무 예뻐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요? 했더니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수영 씨가 그랬다면? 이수영 씨도 굉장히 신앙이 좋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크리스천이 주변에 많긴 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흘러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이 너무 진심 같고, 너무 진짜 같고, 아,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예쁘게 해주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쁘게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됐어요. 듣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방송이 끝나갈 때쯤에 말을 다 못다 하니까 저도 아쉽고, 네. 수영이 친구도 이제 아쉽고, 그러니까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연락하라고 더 얘기 많이 나누자고. 근데 전화를 제가 못했어요. 이렇게 못하다가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금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같이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근데 그날 주일날 이제 스케줄이 잡혔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온 거예요. 이수연 씨가? 네, 저를 스케줄보다 한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게 나는 그게 더 뜻이 있고, 그래서 스케줄을 취소하고 많이 욕먹었대요. 그리고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에 갔다가 분당에 살아서 네. 저희가 같이 중앙공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뭘까, 그죠? 예, 내가 정말 오래된 친구도 아닌데 그냥 나를 위해서. 예, 그냥 진짜 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힘일까? 그래서 아 정말. 내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교회 다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알고 싶다. 물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요. 그냥 되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뭔지 모르게 또 어색하고, 그래서 그 친구랑도 친분이 없으니까 제가 또 부침성이 많이 없거든요. 교회 갔다가 같이 밥 먹고 이런 자리도 어색하고 안 친하니까, 그래서 혼자 가야지 하고 이제 연락을 피했어요. 혼자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또 못 나가다가 그랬죠. 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금요일 날 전화를 이수영 씨한테 나 좀 데리고 교회 같이 갈래요 라는 그 용기가 대단하고 하나님이 참 예뻐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친구의 그 눈물의 기도에 보답을 하고 싶어서 책도 많이 봤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80권 정도를 기독교 서적을? 네네. 예. 그 짧은 기간에? 예. 제가 그때 마침 또 일도 없었어요. 일도 제가 그때 사랑과 야망을 출연할 당시인데 중간에 조금 중간에 이제 사랑과 야망을 출연하기 위해서 제가 라디오를 그만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참 사랑과 야망에 같이 열연하셨구나. 예예. 그래서 사랑과 야망 하면서 또 너무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고요. 제가 되게 감사한 게 사실 정일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부터 뭐 이모들, 주변 언니들도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진짜. 아, 이런 친구 아름답고 되게 지적이시잖아요. 진짜 저는 제가 연예인이면서도 그 대본 연습하러 가면 항상 이렇게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진짜,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앉아있는 것 보면 너무 좋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부딪히는 신이 없었어요. 정말. 진짜 부딪히는 사실 한 신도 없었죠. 예. 근데 너무 챙겨주시고요. 제가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고, 제가 또 덤벙대서 막 실수해도 이래도 항상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마음도 너무 따뜻하신 분이구나. 근데 또 정일이 권사님이 워낙 독실하신 크리스천인 것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역시 다르구나. 뭔가 달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럼 또 다른 친구는 누구예요? 사랑과 야망에서. 친구는 이제 이유리 씨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저랑 동년배인 친구인데 그래도 워낙 이제 제가 처음에 TV로 뵀을 때는 새침하고 그래서 왠지 나랑은 잘 안 친해질 것 같다 해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연락처만 이제 알고 지냈는데 제가 이제 수영이랑 안 다니고 혼자 새벽 기도를 막 다닐 때요. 그러니까 갈급했어요, 그때 굉장히, 그죠? 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었죠? 저도 그게 무슨 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책을 사서 욕심은 많은데, 중간 이상 읽지를 못해요. 앉아있지를 못하는 성격인데, 그 한 장 한 장이 너무 재밌어서,
또 가서 사오고 저는 교회에 있는 대형 서점을 몰라서요. 그냥 일반 서점에 갔는데 몇 개 없잖아요. 그쵸. 기독교 서적이요. 그걸 이제 다 볼만한 걸 다 보고 아 진짜 교회에 있는 서점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와 여기 너무 많다. 그래서 막 박스에 가서 막 열 몇 개씩 담아서 와서 보고 너무 그게 즐거웠어요. 교회 네, 서점이 또 좀 저렴해요. 아주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기독교 서적업 목사님들이 뭐 아니면 간증집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그런 거를 80권을 야 80권을 싸나 봐요. 얼마나 많을까. 그 책을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이름 있는 목사 유명하신 또 목사님들이 예. 계시면 그 교회에 꼭 찾아가봐야 지성이 풀려서 막 주일날 막 한 6군데 예배를 듣고 싶어서요. 일요일날 하루종일 교회 하루종일 이제 8시 예배 6시 예배도 있으니까 예. 그때부터 저녁 7시 예배까지 막 여기저기 혼자 돌아다니는 그 정도였어요? 그 아주 그냥 막 부어지신 거죠 막 그 마음. 근데 정말 그 기간 동안은요 너무 신기한 게 예.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읽었던 구절이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고 어떤 날은 한 예배 세 군데가 다 같은 말씀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 막 아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나한테 주시려고 부르셨나 그 믿음이 너무 확실히 오니까요. 그게 너무 즐거워서 진짜 막 그 설교 테이프를 또 지금까지 못 들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막 세트로 몇십 개씩 사서 계속 차에서 꽂아놓고 앉아서 듣고 그럼 부모님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셨고 예. 그럼 부모님들 다른 종교였어요? 그렇죠. 어머니? 예. 저희 어머니 딸이 이렇게 변한 거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교회를 새벽부터 계속 가고 이러는 모습 보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불교세요. 저도 사실은 뭐 독실한 불교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믿으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같이 따라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냥 뭐 엄마 아빠를 전도하고 뭐 그냥 뭐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막 공부를 하고요. 제 삶이 변하고 막 달라지니까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집안일도 막 다 하게 되고요. 막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엄마 아빠도 그래 너가 좋으면 다녀라 이렇게 그치만 우리한텐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너는 다녀도 좋지만 우리가 너의 종교를 존경하듯이 너도 우리의 종교를 존중해라. 존중해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그냥 저는 기도만 했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이종 방법이에요. 네. 기도하는 거. 근데 정말 기도를 하니까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다니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 무릎 그때 다쳤었죠. 방송 촬영하면서 방송 촬영하면서 다치고 다치는 날 사실은 엄마가 이제 꿈을 꾸셨는데 집에 저승사자가 들어오는 꿈을 꾸셨대요. 엄마가 그 꿈을 꾸고 제가 그날 이제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사실은 촬영을 새벽 6시에 하는데 떨어졌어요. 범위에서 떨어져서 이게 다 찢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걱정할까봐 전화를 안 드렸는데 계속 엄마가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 없냐고. 그래서 이제 숨기다 엄마가 너무 걱정하셔서 사실 무릎이 찢어졌다고 근데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엄마가 막 뭔가를 예지하듯이 그러시더니 그날 제가 새벽 5시에 촬영 끝나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엄마 아빠가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진짜 다행히 제가 진짜 정말 살아난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던 되게 큰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 그 서민정 씨를 통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지금 전부 구원받고 그렇게 또 열심으로 또 교회에 출석하시고 좋으시죠? 좋고 내일이면은 저 미국 가시잖아요. 살림 저 이제 새색시 살림 시작하러 그래도 엄마 아빠 여기서 저 이제 교회 생활 하시고 그러니까요 믿음 생활 시작하는 거 보고 가니까 좋죠?
너무 좋고요. 엄마는 진짜 기도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는요. 엄마가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 같대요. 너무 정말 그런 나 이렇게 하찮은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오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맙다고 정말 너가 연예인 하면서 기쁨도 주고 그랬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엄마 아빠를 전도한 게 가장 감사하다고요. 정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집이 세신 분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이런 말 아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헷갈릴 때도 되게 많고요. 오늘 저 우리 서민진 씨만 나왔지만 사실 여기 어머니 가족이 다 나오셨어야 되는 자리죠. 맞습니다. 다 나오셔서 그 간증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아버님 나오셨어요. 정말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완전히 그 은혜를 이렇게 퍽 부어주신다 그러나요? 복물 터지듯이 확 가정에 정말 성령께서 임해주신 것 같아요. 손바닥 뒤집는다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예, 예.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인데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뭐 고마우신 하나님, 뭐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저는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정말 바로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작은 잘못을 할 때마다 일깨워주시고 제가 좋은 일을 하면 더 북돋아주시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도요 놀래요. 아 정말 나는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 바로 옆에 다 지켜보고 계신 게 너무 느껴져서요. 네, 제가 정말 그때 혼자 이렇게 기독교 서적도 보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항상 다른 채널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오락 프로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데 그게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루 종일 이제 CTS도 틀어놓고 이제 봐요. 이제 노래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간증 찬양, 설교, 간증 뭐 성경 공부 뭐 많죠. 그게 하루하루가 다 너무 재밌고 막 너무 기다려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은 무슨 프로가 있나 그런 근데 적극적인 시청자였군요. 상정 씨가 그 전에 믿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이제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기도 내용도 좀 바뀌고 남들 봤을 때 뭔가 달라졌어, 뭔가 있어 뭐 이런 눈빛도 있고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시청률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고요? 거침없이 알키기라는 거? 아, 제일 잘 나왔을 때가 28%요. 그러니 얼마나 높은 시청률입니까? 그 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방송이 그거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그런 작품에 출연하게 됐죠. 아 정말 정말 예 진짜 그런데 참 제가 사랑과 야망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많은 생각 했어요. 제가 연예인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인정은 웃는 것밖에 못한다 막 이런 기사도 났어요. 대놓고 어떻게 이런 연예인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뭐 상처도 많이 왔고 그때 라디오에서도 막 사고를 일으켜서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참 진짜 많이 주눅이 들어있고 저 자신도 아 이제 이걸 그만둬야겠다 연예인을 그렇게 힘들 때 정말 제가 그 되게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한 분인데요 그 우리 새날에는 정말 많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만유의 주. 예. 예수님이 꼭 그 그림에서 보고 어떤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항상 보내주신다고요. 진짜 그 각 시기시기마다 근데 진짜 제가 다리 다쳐서 힘들 때 그때 정일이 권사님이 제 연락처도 모르는데 연락처를 알아내셔서 전화를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막 용기 주시고 매일 지금까지 사고 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말씀을 보내주세요. 문자로? 예, 문자로요. 근데 그게 정말 정혜리 권사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 상황과 너무너무 맞아떨어져서요. 그걸 보면서 그날의 지혜를 찾고 아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아 이 말씀으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해결해 나가고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사랑가방 때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이제 유리라는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수영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시작을 준 친구라면 만약에 유리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제 신앙이 사실 이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어쩌면 일도 지금의 손인정 자매를 만든 예. 정말 참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워낙 잘 웃고 좀 푼수 같고 그러니까 한없이 막 깍쟁이처럼 보였어요. 그 유리라는 친구가 그래서 어렵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정말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아 너무 천사 같다. 너무 순수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진짜 순수한 그 친구가 진짜 저는 엄마 얘기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그 친구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헤어지나? 잠시 뭐 몸이 잠시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정말 뭘 그렇게 나를 그렇게 잘해줬을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너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민정아. 나는 오히려 그렇게 쓰임 받아서 내가 더 감사하고 너도 꼭 그런 사람을 찾으면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난 이상하게 너가 참 너무 좋더라. 너가 참 이유 없이 좋고 잘해주고 싶더라. 그런 말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신 게 그렇게 좋은 친구를 보내준 게 예, 너무 감사했고 저는 사실 뭐 책도 읽고 기도도 했지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항상 그 친구가 뭐든지 알려줬어요. 항상 뭐든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너무 안타까워하고 같이 데리고 기도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제 사랑가방 쉬고 있을 텐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정말 이런 얘기 해야 될지 그 친구조차도 다 하셔도 돼. 그때 전 기도한다고 뭐 일이 되니? 저는 뭘 모르니까요. 경험한 게 없으니까 이 얘기는 정말 너한테만 해주는 건데 민정아 나 사실 사랑가방에서 선이라는 역할이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 친구가. 근데 사실은 제가 샘이라는 역할이었는데 사실은 유리가 샘이 역할이었대요. 근데 선이라는 역할이 너무 탐나서 기도를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해볼 수 있겠냐고. 그 과정이 자기도 겪었기 때문에 너 열심히 기도해봐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꼭 응답 주실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참 그때 진짜 제가 구체적으로 참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정말 다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거침없이 하이킥을 한 것도 그렇고 예.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그렇게 하셨었어요? 예,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정말 참 믿는 사람으로? 예, 저는 다른 기도는 진짜 드리지 않았고요. 전 정말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제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제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정말 항상 기도하고 같이 남을 위해 돕는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딱이야 그냥 딱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을 또 처음 만나서 방송 데뷔가 언제였죠? 탤런트로 데뷔한 건 아니죠? 네. VJ로 제가 2000년도에 데뷔했어요. VJ? 예. 7년 됐네요. 예. 어떻게 전혀 그 공부를 이쪽으로 한 게 아니고 법대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법대요? 네.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 나오셨죠. 예. 그러셨구나. 근데 법대에서도 VJ가 제가 이제 학교 아나운서를 하다가요 이제 어떻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서요 조금씩 했어요. 이렇게 뭐 그냥 행사장 가서 MC 봐주고 그러면
그때 한담 가서 막 이렇게 행사를 하면 그 돈을 주시는데 그게 대학생으로서 정말 크더라고요. 네. 재미도 있고 그래서 진짜 아르바이트로 하다가요. 조금만 하고 공부해야지 학교 성적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그게 계속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원래 꿈은 뭐였어요? 원래 꿈은요 제가 아나운서였거든요. 이렇게 아나운서를 먼저 하셨어요? 아나운서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아니 아나운서 하셔도 참 좀 키가 작대요. 아니 아나운서가 뭐 키야 무슨 그래서 말. 아나운서 해도 좋은 프로 못 맞는데요. 그래서 아나운서 키가 크잖아요. 아나운서 하셨을 때 잘하죠. 워낙 또 인물도 출중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래야 정말 최고급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빨리 포기했죠. 아나운서 포기 잘하셨어요. 그래서 연기자로 가져오시는 거. 그것도 참 그러네요. 그럼요. 아나운서는 연기자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럼요. VJ 거쳐서 스카우트에서 연기를 하시고 리포트 하다가 리포터를 또 하셨어요? MC 하다가 또 이렇게 연기하면서 아까 라디오는 그 제목이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고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SBS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아이고 이런 저런 이런 인연이 저런 그것도 먼저 하셨었나요? 제가 그거 일대 DJ였어요. 아, 예. 아, 정말요? 저 신혜라 씨하고. 신혜라 씨하고 그랬어요. 저하고 그 일대 DJ였어요. 그 네. 한 2년 했어요, 둘이. SBS 초창기 때.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남의 집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 그렇게 해서 하시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딱딱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오늘 이제 선문쟁 자매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 다 하지 못했지만, 또 그 이유리 씨, 그리고 이제 박타미 씨하고도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 선정자매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어쨌든 당분간 내년 미국을 가서 이제 시집을 가니까 또 그것을 충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당분간 못 보는 거죠? 예, 그 아쉬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영상에 담아 주셨거든요. 예, 그 편지를 잠시 보시죠. 제가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민정이가 힘들 때 제가 전화로 이제 위로해주고, 서로 그런 친구였는데, 이렇게 벌써, 그래서 시집을 가서 이제 뉴욕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친구 한 명을 이제 떠나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많이 민정이한테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민정아, 너가 서울에는 없지만 항상 보고 싶을 거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너가 나보다는 믿은지는 아직 얼마 안 됐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 민정이가 너무 잘 되기를 그리고 결혼생활 잘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옆에 있다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워할게. 민정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힘내. 알았지? 엄마 기도할게. 우리 민정이 정말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서 사랑하고 또 성장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언니 참 많이 도전받고 너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민정이는 모를 거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많이 예쁘게 자라 있는지. 정말 미국 가서 하나님이 너의 미국 때까지 너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과 계획들이 어떤지 언니는 한국에서의 너의 모습보다 더 기대가 많이 되거든. 언니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정말 언니 이 땅을 너는 그 땅을 중보하며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하고 또 너무 자주 못 보잖아. 제 눈물 날라 그래. 언니가 우리 민정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너무 훌륭하신 신랑분 만나서 그 가서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니 진짜 기도할게. 기도 많이 할게. 사랑해. 민정이 정말 사랑해.
아이고 어떻게 해요. 성민정 씨가 정말 돈이 많은 분이에요. 저런 분들이 가까이에서 그래요. 예. 친구가 돼주고 언니가 돼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 한 말씀. 너는 그 땅을 나는 이 땅을. 아, 예. 친구한테 한 말씀 하세요. 언니인가요, 박탐희 씨? 박탐희 씨 언니죠. 아, 예. 탐희 언니 너무 고마워요. 예. 아, 제가 이제 진짜 가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랬어요. 참 의미 깊은 게 제가 이제 매니저와 코디언이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방송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탐희 언니랑 같은 쇼프로 출연하게 됐는데 다른 저를 이제 누굴까? 저는 왜 혼자 와서 저럴까? 그런데 그때 탐희 언니가 자기 코디 언니를 저기 민정 씨랑 같이 있으라고 너무 안 돼 보인다고 나는 매니저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그 후 같이 출연하는데 의상 협찬도 제가 안 돼서 혼자 옷 입는 거 알고 자기 이름으로 빌려서 저 협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죠. 연예인이니까 저는 어려워서 그리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유리를 통해서 다시 만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착하구나 다들 착한 사람끼리 만나는구나 제가 유리한테 그랬었거든요. 너무 고마운 언니죠. 그래요. 다 진짜 참 그러니 이제 내일이면은 저 이제 자꾸 저 떠난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니까 다. 그래도 뭐 어차피 바로 이제 옆에서 바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할 거고. 많이 울겠는데요. 내가 눈물이라고 해야지. 이유리 씨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자라고 변하는 우리 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미국까지 저 지경을 넓힌다 그랬거든요. 미국 가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예쁜 자녀를? 그 이리 자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너는 잘 모를 거야 그랬는데 본인이 자기 모습이 어떤지 잘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옆에서 보면 근데 뭐 아까 저 제가 뭐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냥 은근 왜 정이 간다 그러잖아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께 시키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해줘야 하고 기도를 해줘야 한다고 아마 시키셨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는데 그리고 너무나 보니까 정말 보배였던 거예요. 민정 자매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를 내가 그동안 잘 몰랐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보면서 사실 그 좋은 신앙인을 만난다는 건 다른 사람이 같이 도전을 받고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정장 옆에서 모든 분들이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사실 30년 가까이 제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불편 없이 뭘 모르고 계속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선택받아서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제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예, 뭐 정말 그랬는데 알게 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진짜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 꼭 출연하고 싶었어요. 여기 너무 한번. 근데 사실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느낀 게 너무나 다 정말 비교할 수 없게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고 많은 경험과 정말 많은 기도와 이렇게 진짜 단련되신 분들인데 제가 단지 연예인이고 그렇다고 여기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한 거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믿음이 있으신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진짜 그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니니까요. 또 아 그런 사람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이 그럼요. 있는데 또 그럼. 그런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어떤 도전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항상 기도했던 게 정말 잘난 사람이 정말 잘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사실 전 그랬거든요. 너무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면 아휴 자기가 잘나서 잘 됐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저처럼 누가 봐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실 연예인으로서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외모든 키든 재능이든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돼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진짜 쟤는 뭐 볼 게 없는데 정말 하늘 백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증거하고 싶다 늘 기도했는데 아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렇게 가기 전에 제가 내일 출국해요. 근데 어떻게 녹화 날짜가 이렇게 절묘하게 문자 마칠 건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늦게 된 자가 나중 전대가 먼저 된다고. 네. 저는 오늘 손민정 씨 이렇게 네, 저도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나중 된 자가 빨리 되죠. 자, 선경 씨 이제 결혼됐어요. 좋은 신랑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이제 하나님 하나님 아주 만나서 영접하셔서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시는 그 충실한 가정이 됐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고국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살림을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아마 지금 심정이 어떨 거란 거는 다 이제 짐작이 가요. 친구들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자주 못 봅니다. 이메일이 있고 전화 있어도 뭐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어떤 기도 하세요? 계획과 기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정말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사실 결혼식을 하면서 요번에 느낀 게 제가 결혼식 날도 끝나고 많이 울었던 게 많은 사람을 제가 초대했어요. 제 손님을. 근데 정말 오신 분들이 다 그 1년 반 안에 알게 된 분들이 대다수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 몰랐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결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분들이 와서 축복해 줄 리가 없고 텅 비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런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기만 했고요. 제가 사실은 되게 욕심도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는데 아무 미련 없이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물어요. 이렇게 일하는 거를 접고 갈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 근데 정말 저의 마음에 제가 뭔가 계획하고 또 계획대로 안 돼서 속상해하고 이런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그 하나의 정말 제 마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불안하지 않고요. 정말 항상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성경 구절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피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곳을 가고 어떤 상황이 처해도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함께 계시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주시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받은 게 많고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가까이 있는 정혜리 권사님, 유리 그리고 타미 언니 그리고 수영씨 수영이 그 분들도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 기도가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일 뿐이고요. 그리고 정말 거기 가서 나도 이렇게 받은 만큼 그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래서 누군가 정말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민정이를 예수님으로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 감동받고 그들의 생활이 변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저는. 오늘 목걸이를 자 십자가 목걸이를 두 개 하셨어요. 귀걸이도 십자가예요? 그냥 그 영적인 파워가 두 배, 네 배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예쁜
딸을 하나님께서 어찌하니 여부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믿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사랑은 사실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럼,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객도 그 넓은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저희 믿거든요. 아직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그 누구.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미국 저 뉴욕도요. 뉴욕이죠? 예. 뉴욕 가면 시티에서 잘 나와요. 아 진짜요? 잘 나와요. 네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세요. 예. 연락 좀 저희 프로그램에 게시판에도 좀 올려주시고요. 네. 방송 안 하면 시간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 시청자 소감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럼요.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저희 소원하고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예. 오늘 정말 바쁘실 텐데 출근 하루 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제가 영광이에요. 네, 할렐루야.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장애를 본 거예요. 아, 내가 제 남과 다르구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자살을 결심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어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처참한 일이에요. 누군가 내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뭐하냐. 고난도 어느 정도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힘들었어요. 제 벌을 얻고 데려간 곳이 교회였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용기를 갖고 다시 재도전해야겠다 해서 이제 꼭 그날이 빨리 와봐 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을 보였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눈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다리셨구나. 방송 오늘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싶어요. 와 저렇게 정말 순전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이 너무나 예쁘구나.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또 위에서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주실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위치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외모라든가 필요 없잖아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늦게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게 하나님,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예뻐하겠습니까? 네, 예, 예.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네. 네. 아이와 같은 믿음,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 소감 올려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